그리고 분석해드립니다. 언니 뉴스 세 분 나와주셨다. 이게 지금 쓴 거예요. 최민희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재판은 잘 진행되고 있죠. 언젠가요? 아, 네. 예. 잘하고 있습니다. 예. 아, 얘기하기 곤란하시군요. 네, 재판에 관한 것은 하늘에 저는 정치 재판이잖아요. 때문에. 예. 예. 저쪽에서 보기에는 민주당을 공격해야 하는 민주당의 대표적인 적폐. 적폐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이걸 적폐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민주당의 대표적인 정체성. 네, 주변에서 저를 적폐의 표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적폐의 표적이 되었다. 적폐. 그게 맞네. 그래서 저는 미음 모 씨도 저 고발했고요. 네, 등등. 미음 모 씨요? 네. 고 모 씨. 저요? 고모 씨 옆에 계신 고모 씨요? 아 지금 소개를 안 했네요? 예. 양지열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양지열입니다. 근데 예. 왜 어떻게 소개 안 한 줄 아냐면 노래를 안 했어. 아 그렇죠. 예 양지열 변호사님. 예 저는 빨리 넘어가시고 노래하셔야죠 이제. 예, 예. 아니 그 제가 어떤 사람 만났더니 술자 속에서 아, 양지열 변호사 정말 남자 목소리가 나와요 그래. 아, 저 이제 재미 없어요 이제. 아니,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아니 보이는 라디오 좀 홍보하세요. 보이는 라디오요? 예. 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우 정말 여자가 예쁘게 생겼어요. 아. 자 거란사의 중앙일보 이 네. 노래도 이제 오늘로써 마지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란입니다. 네, 다음 주에 저는 못 봐요. 그러게요 아쉽습니다. 금요일로 I'll be fired. 나는 최고 될 것이다. 그러면서 자발적 해고잖아요. 아비맨인가요? 이 양반들이 해고됐다는데 좋아하는 거 봐. 안 좋아하는데. 이경주님 정치쇼는 제 태교와 육아의 동지예요. 정치쇼 통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결국은 정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오. 오. Very great. 좋습니다. 아, 정치쇼로 태교를 하셨어요. 아, 그러면 모든 그 아이는 정치예요. 그 아이는 뭐가 될까요? 왜 갑자기 걱정이 되지? 아니 왜요? 아니 그 아이는 대통령이 되는 거죠. 아니, 세계 대통령. 아, 대통령 이때 이 아이가 대통령이 될 시절에는 서로 안 한다 그럴 때. 아,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 이경주님이 아니 부정적인 게 아니라 서로 안 하려고 것도. 편히 살려고 그럴 때 내가 이 어려운 일을 자임하겠다. 이렇게 하고 대통령이 되는. 좋은 말씀이신가요? 이경주님 네. 나중에 저희들 잘 부탁해요. 예. 아니 양언니 이마가 예뻐. 그래. 김선미님 양언니 이마가 예뻐요. 예. 오늘 제가 좀 많이 뒤집어졌네요. 아니 번쩍번쩍하지만 예. 저기 뭐 이마에 뭐 이물질을 넣은 성형을 한 건 아닙니다. 아, 아무것도 없습니다. 타고난. 예. 어떻게 하면 저렇게 노경을 많이 드시면 돼요. 예, 부친께서 한의사시잖아요. 어렸을 자. 때부터 농욕을 이거 그 사슴이 아니라 뭐지? 첫 번째 뉴스 하시죠. 인삼을 네. 잘라갖고 깍두기를 드시고. 제가 그냥 할까요? 예,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네. 첫 번째 뉴스 자유한국당 간만에 똘똘똘 뭉쳤다. 네, 자유한국당이 똘똘 뭉쳤을 뿐만 아니라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통일 대교를 지키며 네, 밤새 농성까지 하시고. 예, 종북몰이를 했다는 비난도 있었지만 쓰레기를 많이 남기고 예, 해산했다는 소식입니다. 그 쓰레기가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아주 인상적인 그런 장면인 진짜 쓰레기를 남겨놓고 그냥 치우지 않고 그냥 갔어요? 이게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됐어요. 사진들이 막 나오고 야, 2002년 우리 길거리 응원할 때도 쓰레기를 다 치우고 갔는데 그러니까 2002년부터 우리의 전통이 내가 만든 쓰레기는 내가 치운다 그래서 자봉들이 마지막에 쫙 쓰레기 치우고 쓰레기가 일종의 적폐거든요. 그 근처에 그쵸. 적폐를 치우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네, 적폐는 적폐를 치울 줄 모르나 보죠. 어머나 근데 어쨌든 쓰레기를 그대로 두고 가서 예, SNS를 중심으로 비난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별로 대응 논평이 없는 걸 보니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거거나 아니면 별로 그게 뭐 중요한 일인지를 모르실 수도 있죠. 그건 더한 평론 예, 같으세요. 예, 그런가요? 그러니까 저는 저 촛불 시위 때 정말 인상적이었던 게 자원봉사자들이 큰 쓰레기 봉투 들고 군데군데서 계속 매번 그 일만 하셨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가 혹시라도 남게 되면 사람들이 촛불 들고 나왔던 분들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이게 폄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 된다고 했을 만큼 사실은 중요한 일인데
그거에 대해서 논평을 반박 논평을 우리가 버린 게 아니다 뭐 아니, 이런 얘기 없어요. 촛불 때 그렇게 자봉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분들이 자봉하는 게 너무 고마워서 다 쓰레기 갖다가 주고 가잖아요. 예, 그렇죠. 다 도와줬죠. 예. 뭐 스스로들. 이거 보세요. 뭐, 쓰레기 얘기가 나오자마자 말에 본물이 터지잖아요. 그 자한당 입장에 생각하자면. 아니요. 자유한국당이라고 불러주세요. 아, 그래요? 예. 그 일자리 창출. 아, 그게 이렇게 네, 쓰레기 그렇죠. 시선을 따르시니까. 그런데 아직은 일거리 많이 안 가지셨네. 왜 이렇게 되셨어요? 아니, 방송의 균형을 맞춰주기 위한 예, 예, 고란 기자님의 예, 그래서 쓰레기 논란. 주무시고 계실 때가 3시 하실래요? 그럴까요? 예. 그럼 안 돼요. 예. 아, 그렇게 똘똘 뭉쳤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 그 막말은 문재인 대통령을 뒤통수 대통령. 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김정은의 친구냐 대한민국 대통령이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김영철의 방남을 계기로 김영철이 우리나라에 온 것을 계기로 대대적인 색깔론 공세에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네. MB까지 나서서 나라 현실이 부끄럽다고 하며 천안함 그 기념관에 갔거든요. 그런데 네. 이상한 것은 김영철은 이미 2014년 10월에 그 남북 군사회담을 하기 위해서 판문점 남측 지점 남측 지점에 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남측 지점부터 우리나라로 취급이 되거든요. 남측 지점에 와서 고위 군사회담을 하였고요. 뿐만 아니라 아시안 게임 때 예. 2014년에 예. 그 이때는 황병서 등 이제 고위직 세 명이 왔는데 네. 그 황병서는 연평도 포격의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김영철, 황병서 등을 환영했던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평양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승화시킨 이 과정에서 김영철이 와서 이제 북한이 제안한 남북정상회담 후속 작업이라든지 북미 대화라든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권 조성 과정이잖아요. 이게 이 김영철에 대해서는 심지어 어떤 의원은요. 그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서 김영철이 아니면 다 된다는 게 이게 지금 우리 분위기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색깔론을 지키고 있습니다. 김영철이 아니면 다 된다 하는 무슨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은 김영철만 안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언론의 보도가 한 줄 나서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괜찮은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그 얘기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게 천안함 침몰에 대한 책임론입니다. 근데 천안함 침몰 당시 북한의 최고 책임자는 김정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김정일의 지시를 받고 김영철이 실행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거죠. 예, 그런데 천안함 만일 북한 측 소행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예.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예예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MB가 천안함이 터졌을 때 되게 신중한 태도를 보였었는데요. 예, 북한 어뢰도 가능성 중에 하나이지 어느 하나로 몰고가 추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섣불리 예단하지 말고 과학적으로 정리해보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내가 배를 만들어봐서 하는데 배가 의외로 이렇게 잘 부서진다. 잘 부서진다 이 말도 했고 피로 늦골. 네. 피로골절. 예. 피로 늦골. 예, 증거 없이 북한 연계설을 얘기할 경우 예. 러시아나 중국 등 주변국에서 증거를 대라면 어찌할 것인가.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파란색으로 1번 써놓으면 되죠. 그래서 잠깐 이게 이 보도가 나오고 말았는데 천안함이 침몰되자마자 미국에서 논평이 나왔어요. 예. 예, 북한 소행이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그랬죠. 이런 논평이 나왔다가 예. 이후로 이제 사라졌거든요. 태도가 다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틀인가 3일 있다가 그때 2014년이죠. 그럼 최민희 의원이 국회의원 시절 아니에요. 네. 그때 대정부 질의하는데 국회의원 된 지 네. 2년 됐을 때 아니에요. 대정부 네. 질의하는데 그때 국방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인가 그 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요거는 분명히 기억이 나요. 그래서 북한 측 소행이다라고 하는 개연성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쪽지가 와요. 근데 그 쪽지가 사진 딱 찍히잖아요. 네. 북한과 연계하지 말라라고 X편과 연계하지 말라라고 하는 쪽지가 딱 공개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쪽지가 어디서 왔겠어요? 청와대에서 온 거예요. BH에서. 네, 그때 그런 네. 일이 있었듯이. 천안함 그 뭐죠? 천안함 침몰 이후 2-3일 동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요 지금 말씀하시는 예, 게.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이후로 태도가 바뀌었죠. 예. 예, 태도가 바뀌고 당시 2010년 지방선거를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쪽에서 북풍몰이 천안함 북풍몰이로 치르게 되고 결과적으로 패배하게 됩니다. 예. 지방선거 운동 시작하는 13일 전 D-13일 예. 같은 날
아마 5월 20일인가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북한 측 소행으로 발표하죠. 네. 네. 네, 그래서 그러면서 그 시모일보에서는 1인 어뢰 인간 어뢰 인간 어뢰 이렇게 엎드려 사는 그거 스켈레톤처럼 생겼더라고. 네, 네 그 1인 어뢰가 그 막 가상 그림은 그렸잖아요. 네, 심박했죠. 고란 기자님 그 1인 어뢰가 두고두고 네. 언론사의 길이 남을 네. 네. 코미디 기사가 되었습니다. 예, 네, 그런데 그 MB의 행적은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 천안함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천안함과 관련해서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을 만들자라면서 MB 정부가 먼저 제안하고 돈봉투도 건넸다는 북한의 폭로가 있었고 이게 오. 우리 언론에 의해서 보도까지 됐습니다. 오. 그런데요. 결국은 천안함의 최종 책임자는 김정일이잖아요. 예. 그 김정일과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자유한국당 쪽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김영철이 오든 황병서가 오든 그리고 사실은 6.25 전범이기도 하고요.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라면 전범이기도 한 김정일과 대화하기 위해서 돈봉투까지 건넸다는 폭로가 나올 만큼 예, 비굴한 자세로 임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집권하면 어떤 북한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해도 로맨스고 예, 문재인 대통령 우리 문재인 정부가 하게 되면 그건 종북이다 이런 그 태도 바꾸기에 대해서 비난이 일고 있어서요. 별로 그 통일대교 농성 쓰레기 남긴 농성이 SNS상에 봤더니 2014년 10월에 시모일보 가장 보수적인 일보죠. 시모일보에서 천안함 배우로 지목되고 있는 김영철이 왔다. 환영한다. 네. 천안함 배우로 지목됐음에도 불구하고 환영할 수밖에 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것이 남북관계의 했죠. 복잡한 현실이다. 그 얘기를 한다. 지금 그대로 보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 이 와중에도 김영철 부위원장은 지금 오늘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는데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북한 대표단은 우리 쪽의 외교안보 라인을 만나면서 북미 대화, 남북 정상회담 등의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남북 정상회담 제안에 대해서 여건을 함께 만들자고 얘기했잖아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열을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2단계를 구체적으로 김영철에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당 지도자들께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를 김영철 앞에서 언급 못한다 운운하면서 비난한 것은 그 역시 핀트가 안 맞은 것으로 지금도 되었습니다. 그러겠죠. 이제 우리가 비핵화 언급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니까 깜짝 놀라서 언급했다 또 오르지 않을까? 그러면 너무 좋은 대통령이죠. 야당 지도자가 제안하는 걸 즉시 소통으로 즉시 받아서 예. 하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약간 트럼프식이네 그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핵화를 우리가 다 만들었다. 통일대교에 누워서. 자유한국당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뭐 저도 이제 그냥 균형 차원에서 그쪽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그때는 적장으로서 판문점에서 군사회담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맞아서 회담을 할 수 있는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근데 이번에는 와서 좋은 호텔에서 묵고 손님으로서 접대하면서 뭐 비싼 밥 먹이고 뭐 귀한 KTX 태워서 다 어머. 보여줄 거 이거 이렇게 대접할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뭐 남북 정상회담 네. 혹은 북미 대화를 위해서 북한에서 정식으로 그 평창 올림픽에 온 대표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자유한국당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럼 저도 그렇게는 여쭤보지 못했는데 그럼 어디서 재우고 뭘 먹여야지. 그러면 정답. 이런 사람 왔을 때 남북관계 안보를 위해서 특활비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옷 살 때 쓰는 게 아니고요. 주사 맞을 때 쓰는 게 아니고요. 하여튼 그것밖에는 사실은 자유한국당 측에서도 예. 대응 논리가 없다라는 반증인 거죠. 딱히 사실은 앞뒤를 바꿀 만한 이유가 없는데 바꾼 거니까 좀 궁색하니까 겨우 찾아낸 게 그때 우리는 밥은 안 먹였다라는 거죠. 아 근데요 왜 그런지는 알 것 같아요. 밥은 안 먹였대요? 왜 그렇게... 아니 밥을 한 끼도 안 먹고 갔으면 그건 정말 동방예의지기인 우리나라하고는 안 맞는 네. 정서인데 저는 자유한국당이 왜 저렇게 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왜요? 우선 이번에 이렇게 김영철 박람을 반대하면서 똘똘 뭉친 이후 자유한국당의 개파 갈등이 안 보이게 됐습니다. 아. 네, 홍준표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지금 색깔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또 하나는 자유한국당의 14% 탄핵 반대 14%의 굳건한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14%에 계속?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네.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똘똘 뭉친 그 성과가 있었네요. 네, 똘똘 뭉친 성과가 제한적으로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편한 방법이 외부의 적을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 종목머리 하는 거고. 네, 예. 근데 14%면 윤성빈 선수 옆에서 사진 찍으면은 7% 떨어질 텐데. 지금 사심 가득한 발언. 아, 그 근데 왜 초록색하고 그 파랑색하고 왔어요? 민주당이? 저는 이 파란색이 제 트레이드 마크고 어렸을 때부터 잘 어울렸어요. 파란색. 이 색깔이 아마 황제의 색깔일걸요. 이 파란색이. 어머나. 저는 빨간색을 좋아했는데 빨간색이 다른 데가 있어서 가져오지도 못하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자, 5564님. 저는 울산에 사는 60세 주부입니다. 미니 씨 목소리만 들어도 든든합니다. 여기서 미니 씨는 최민희 씨를 얘기하는 거겠죠? 네. 다음 이슈. MB 정부가 롯데월드 시나리오를 짰다. 양변호 사님 실제 문서가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이 제1롯데월드 555m를 세울 수 있느냐 마느냐가 사실 한 20년 가까이 롯데의 수건 사업 아니었습니까? 그랬죠. 근데 2008년도 2009년도에 갑작스럽게 이명박 정부 들어서 확 뚫려버린 거예요. 아하. 이게 뭐가 있는 게 아니냐 다들 궁금했었는데 있었어요. 충격적으로 문건이 나온 겁니다. 아이고 박범계 의원 축하합니다.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롯데월드 갖고 물건 늘어지라고 아주 고생을 했어요. 그러게요. 이거 빨리 좀 찾으셨으면 왜냐면 이게 박범계 의원 전화로 연결 한번 할까요? 전화 연결 한번 해주세요. 축하합니다고 툭 끊게.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당시에 청와대 국방비서관실에서 2008년 12월이죠. 집권하고 한 1년 정도 됐었을 때 문건을 만들었고 이게 국가기록원에 넘어가 있는 거가 이번에 발견이 돼서 가지고 나와서 SBS에서 단독 보도를 한 겁니다. 뭐냐면 3단계로 계획을 짰어요. 비공식적으로 롯데 측하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계속해서 안 받아들여졌잖아요. 이게 신청과 롯데월드 부지 신청이 그걸 반려한 거를 재심을 서울시에 청구를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내줘라라고 했고 그 일정대로 시나리오대로 착착착착 진행이 됐고요. 심지어 문건 내용을 보면 이게 우리가 롯데와 먼저 협의를 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게 되면 반발을 할 수가 있으니까 6개월 뒤에 발표를 하되 그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해라는 내용까지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제일 롯데월드를 세워주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다 짜고 롯데를 불러다가 그대로 이대로 하면 돼. 라고 한 근데 겁니다. 왜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그런 게 불법적 요소가 있으면은 6개월 뒤에 밝히는데 조심해라라고 하는 것은 증거 인멸의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애초에 만들 때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더 재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청와대를 롯데로 옮기고 싶었었나? 지금 이게 뷰가 좋은 모양이에요. 문제가 성남 비행장 아니에요. 뷰가 좋은 게 아니라 돈에서는 비위가 좋죠. 그분은 아, 네. 성남 비행장이 계속해서 활주로 문제 네. 때문에 사실 네. 허가가 안 나왔던 네. 건데 그때 이미 아시겠지만 3도를 틀면 360도에서 3도를 틀면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국방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꿨었잖아요. 네. 그리고 고도 제한 같은 경우도 자 저거는 미국의 안전 규정을 적용하는 바람에 안 된다고 그동안 해왔었는데 한국식 규정을 적용해 보니까 괜찮더라라고 입장을 바꾼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 비행기 다 미국 거 쓰잖아요. 안전관리 규정 자체가 미국 걸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는데 그렇게 바꾸라는 것도 청와대에서 국방부에 다 정해준 겁니다. 근데요 양지열 변호사님 왜요? 왜 그렇게까지 그거를 그러니까 할 줄을 3도 틀면 된다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가나 3도 틀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원래 계획은 김대중 정부 시절 노무현 정부 시절에 활주를 두 개다 10도 트는 거예요. 10도 틀어도 안 된다고 공군에서 난리 법석을 떤 거예요. 그래도 위험하다. 근데 3도만 살짝 틀었고 그 제1롯데월드 옆으로 싹 스치듯이 지나는데 전투기가 종이조각이라는 거 아니에요. 바람 불 때는. 종이조각 휘둘릴 때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초경량철을 썼기 때문에 종이 비행기 흔들듯이 흔들린대요. 돌풍이 불면 건물 돌풍이 불면 말리면서 툭 가서 부딪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0도라고 멀리 해놨는데 3도만 싹 틀면서 이때 세이빙 되는 돈이 조 단위가 넘는 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또 카카의 반띵 정신. 세이빙 했으면 저축을 했으면 헌납을 해라. 여기는 이제 추측인 거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아니 이건 추측 아니에요.
소설이에요. 아 소설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동안에는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다 쓰여 온통 신경이 쓰여 있었는데 네. 제가 이 기사를 접하고 나서 딱 떠오른 게 사실 다스가 만약에 검찰도 이미 실주주라고 봤지 않습니까? 실제 주주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면 지금까지 막 요란했던 거는 그냥 주인이 주인 거 찾아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예. 사실은 이익 본 게 없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예. 그러면 어디선가 이익 봤을 게 찾아져야 하는데 만약에 검찰에 이걸 가지고 수사를 들어간다면 이거는 본인이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기왕의 다스 말고 다른 것들도 연루될 수 있다. 이 부분의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다른 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럼 제1롯데월드 555m를 왜 세워줘요? 아,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급속 굉장히 당연하다는 듯이 네. 말씀을 하시네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성동격서라 그러잖아요. 네. 동쪽에서 빡 북을 올리면서 서쪽을 공격하는 건데 이게 보니까 그 MB는 다동로서야. 다스로 동쪽에서 와 그러고 서쪽에서 롯데를 도와준 거야. 다동로서. 근데 제가 언론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여기 비행사분들이 여기 정말 위험하다고 자기 여기 할 때마다 정말 굉장한 그렇죠. 위험을 느낀다라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그 보수 정권이라고 하는 게 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데 안보를 안 그런 거 보수 정권이 아니었나 봐요. 안보를 아, 네. 최우선 가치로 하는데 왜 그랬는지는 광고를 듣고 3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언니 뉴스 최민희 의원님, 양지열 변호사님, 중앙일보 고란 기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8066님, 안보로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가 아니고 돈 챙기는 걸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였던 건가요? 보수가 아니라 돈수예요.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민정님, 양언니 예쁘다는 말에 곧바로 보는 라디오 키려고요. 켰는지 안 켰는지 아직 문자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조민정님 팩트체크, 켰는지 안 켰는지. 놀라서 지금 안 들어오고 싶은 거지. 네. 라디오를 끄셨을 거예요 아마. 네. 예쁘다는 말에 라디오 보는 라디오 딱 켰다가 자 문재인 대통령도 미투를 지지했다. 예, 어제 오후에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말씀하셨는데요. 미투 운동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 여기에 또 우선 사법당국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호응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셨네요. 피해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적인 수사를 당부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몇 년 이후에? 2013년 6월 이후입니다. 그때가 이제 친고죄가 네, 폐지가 된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네. 그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뭐 일부에서 약간 논란이 있었거든요. 미투 운동을 뭐 그 어떤 이렇게 공작의 관점에서 보면 정쟁의 수단으로 삼을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뭐 여러 진영에서 막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갔는데 이걸 한마디로 정리했죠. 야 쓸데없고 미투 운동 무조건 지지. 아. 딱 한마디로 정리하신 거죠. 예 됐고 그리고 아, 이걸 됐고. 젠더 폭력이다 이렇게 명확히 보면. 아 성폭력이다. 네. 네. 이게 어쨌든 이 지금 나오는 미투 운동의 바탕에는 강자가 약자를 성적으로 억압하거나 약자를 상대로 쉽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예. 딱 정의를 하셨죠. 양 변호사님 지난번에도 우리 잠깐 다뤘는데 2010년에 미성년자가 성추행을 당했을 경우에는 성인이 된 이후서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걸 한번 잠깐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과 2013년 6월 친고죄 폐지된 거 두 개를 묶어갖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뉴스 아. 브리핑, 1분 브리핑. 그러니까 고소 기간을 계산할 때 예. 고소를 할 수 있을 때부터 6개월을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성년자가 돼야 고소를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나이가 좀 어렸더라면, 많이 어렸더라면 고소기간이 도가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 아마 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2013년 6월인데 6월 이후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소가 없어도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이 성폭력이 지속됐던 경우들도 좀 있잖아요. 2013년 그렇죠. 이전에 시작을 했더라도 2013년 이후까지 이어졌을 경우에는 이게 상습 성폭력이 될 수 있고 성추행이든 성폭행이든 그럼 상습범으로 갔었을 때는 맨 마지막에 행동이 있었을 때를 기점으로 삼거든요. 시작점으로 삼거든요. 그 전까지도 다 묵대 그렇죠. 맨 마지막에. 네. 그러면 궁금한 게 그 처음 시작할 때 그 2013년 6월 이전의 피해자와 2013년 6월 이후의 피해자가 달라요. 그때는 안 되고 그때는 안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해서 상습적으로 여러 번 했었을 경우에는 그걸 묶어서 상습성 범죄로 가서 이제 그 공소시효 안에 있다고 처벌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요 대통령께서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왜 지금 중요하냐면 청와대 게시판에 무고죄 형량을 늘려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무고죄. 네, 미투와 관련된. 네, 미투와 무고죄가? 관련된 무고죄로 해석이 됩니다. 자기는 미투 가해자가 아닌데 그렇게 하고 고발하게 되면 사회적으로도 유명 인사인데 사회적으로도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 이럴 경우 무고죄 나 혐의 없는데 왜 그러냐 무고죄하고 그 형량을 좀 높여줘서 그 근거 없는 미투에 대해서는 좀 제어해달라 이런 뜻이었나요? 네 그런 것인데 지금 분위기에서 이 무고죄 형량을 늘려달라는 것은 그 미투 운동이라는 게 지금 여러 명의 여성들이 자기 인생을 걸고 미투를 맞아요. 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죠. 합리적으로는 맞을 수 있으나. 근데 오히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성폭력 대책위원회의 TF에서는 명예훼손 같은 경우도 차라리 바꿔서 지금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만 자기가 겪었던 일 실제로 겪은 일을 폭로를 해도 가해자 이름을 밝히면 명예훼손으로 되거든요. 우리는 아직도. 그래서 그 부분도 오히려 고쳐야 된다. 법적에서도 옛날부터 지적했던 부분이긴 해요. 왜 내가 실제로 이 성적으로 범죄를 당했는데 이거를 폭로하는 게 이 가해자의 명예훼손이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걸 가지고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서로 같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피해자인데도 진흙탕 싸움되면서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죠. 이게 그 진위가 밝혀지지 않는 거죠. 힘들어지니까라도 포기를 하게 만드는 구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무거운 문제가 아니라 명예훼손 부분을 해결을 하지 않으면 지금 제 안태근 전 검사장 사건을 폭로했던 검사 같은 경우에도 나도 검사지만 나도 명예훼손이 걱정된다는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까 무고죄 문제도 그렇고 지금 이 미투 운동이 공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프레임이나 이 우려 자체도 그렇고 이게 미투라고 그냥 자기 인생을 걸고 얘기하면 되는데 내가 말하는 게 행위 자체가 아니라 말하는 것 자체가 뭔가의 수단이 될 수 있고 혹은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이것까지 염려를 하면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백할 때는 그냥 피해받은 것만 고백하면 되지. 근데 이거 때문에 내가 혹시 뭐라고 오해받지 않을 수 있을까? 혹시 저 사람에 대한 나의 사적인 뭐 보복으로 뭐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그것까지 걱정하면서 미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여태까지 있었으니까 사실은 다들 입들을 못 열었다가 이제 겨우 이제 쏟아져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죠. 제일은. 네. 그래서 그 아까 안태근 전 검사 얘기 나왔었는데 이분이 어제 수사를 받으셨는데요. 조사를 받았는데 혐의가 두 가지인데 하나가 2010년에 성추행, 그 서지현 검사 성추행한 거 하나가 이게 직권남용, 보복성 인사를 했다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2010년에 벌어진 일이라서 친고죄 조항이 있었던 2013년 6월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성추행 관련 부분은 혐의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처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피의자 신분도 아니고요. 네. 혐의는 어디까지나 2014년 15년 경우에 직권남용으로 인사 불이익을 줬느냐만 가지고 강제 수사를 하지만 그러나 조사단에서는 이 부분은 국민적인 어떤 관심 사안이기도 하고 단순한 관심을 넘어서 공익적 측면에서도 진상은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처벌을 못하더라도. 그러니까요. 처벌할 수 있는 거는 직권남용 혐의밖에 안 된다고 해서 좀 안타깝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게 피해자가 내가 피해 당한 걸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로 인한 오해까지 걱정을 하면서 해야 되는 상황 이에 대해서 김여진 배우께서 아주 속 시원히 한마디 하셨죠. 공작 같은 소리나 음해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미트 위두유 하세요 라고 딱 한마디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명예훼손이 실제로 우려가 되면 이게 민사로 바꾸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사로 가면 내가 명예훼손을 당해서 손해를 봤다라는 것을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형사일 때와 차이가 뭐냐면 형사일 때는 그냥 폭로를 하잖아요.
그럼 폭로한 사람이 폭로한 내용이 그냥 그대로 그 사람이 범죄 사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증할 책임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사로 가는 것만으로도 피해자들은 사실은 폭로하는데 큰 이익을 보는 겁니다. 법정에서 싸우는 게 완전히 달라져요. 명예훼손에 관한 부분은 뭐 법령을 개정한다거나 이런 움직임은 없나요? 법령 개정을 하자고 예전부터 했었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정권 권력 차원이었어요. 지난 정권에서도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은 뭐 그 고위공직자들이 뭔가 잘못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처벌은 안 되지만 결국 검찰이 제3자들 뭐 시민단체 이름으로 고발을 하면 검찰이 수사에 나서잖아요. 일단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 재판에서 무죄가 될 줄 뻔히 알아요. 왜? 공직자들은 대상 자체가 안 되거든요. 하지만 그거 2년 3년 수사받고 재판 받아봐요. 지위가 빠지죠. 완전히 사람 아무것도 못하게 되거든요. 근데 진짜 성추행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했을 때 최초 방미했을 때 성추행 사건이 터졌잖아요. 수행단에서. 네. 네, 그런데 그게 흐지부지 유야무야 이렇게 되면서 억울한 피해자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거. 그것도 요즘 또 막 칼럼 쓰면서 막 활동을 해요. TV도 좀 나오고. 뭐 TV 채널을 만드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팟캐스트 뭐 하나 만들었나? 유튜브 채널 만들었나? 유튜브 채널을 만드셨어요. 윤창중 TV인가 이렇게 만드셨던 것 같은데. 아무튼 미투 운동이 이렇게 계속 그 확산되고 그러므로써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적폐라고 표현하나요? 이걸 뿌리 뽑기 위해서는 일단 이렇게 미투 고백하는 여성들에 대해서 그냥 그 자체로 받아들여져야지 거기 무슨 보내줘야죠. 숨겨진 의도가 있다거나 이런 식의 프레임을 씌워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밝혀진 가해자들에 대한 응분의 처벌 이게 법적인 처벌뿐만이 아니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시효가 지났을 경우에는 사회적으로도 확실한 뭔가 단죄를 해야지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질 것 같아요. 예. 자, 청취자분들 함께합니다. 샵105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고요. 이병호님 수사 과정에 피해자를 케어하고 보호하는 시스템 미비하고 사후 처리가 부실한 건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게 개선이 안 되면요. 2차 3차 피해예요. 네. 그래서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를 받고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또 한 번 이 그 까발려지니까 또 한 번 피해를 받고 재판 과정에서 마치 무슨 선정적으로 물어봐서 또 한 번 피해를 받고 그리고 신상이 공개되잖아요. SNS에서 또 피해를 받고 그 네 차례 피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조사들 잘하세요 좀. 아니 그리고요. 제가 어저께 우연히 이제 그 마트에 가서 여성들끼리 한 얘기를 들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60대 이상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처신을 잘못했으니까 맞아요. 그런 일을 당하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화 피고인 조디 포스터나 피고인 보기 운동을 벌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여성이 지난번에 그 박연미 기자가 얘기했나 그 고랑 기자가 얘기했나 아니 처신이 좀 삐딱하면 성추행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읽은 되게 인상적인 비유가 뭐였냐면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근데 잘못해서 잘 때 문을 안 잠그고 잤어요. 그래도 도둑이 들었거든요. 그럼 도둑을 맞았어요. 그럼 누굴 비난하느냐? 도둑을 비난하거든요. 왜 도둑이 잘못한 거죠. 그런데 내가 짧은 치마를 입고 나가서 성추행을 당했어요. 그러면 너 왜 짧은 치마를 입고 나갔니? 피해 당한 사람을 지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정말 미투 운동의 본질을 흐리는 생각이고요. 예. 그래서 저는 미투 운동에 대해서도 홍보가 필요하겠구나. 맞아요. 교육도 필요하고. 김여진 배우 그분이 얘기한 게 우리 사회 여성들 90% 이상이 이미 성추행 성범죄의 피해자들이다. 네네네. 그 정도로 남성들이 성감수성.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웅변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일상적으로 벌어지죠. 그러니까 우연히 그 여성들한테 그냥 어깨 이렇게 칠 때도 있는데 그냥 어깨 칠 때가 아니라 이렇게 감싸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그건 그냥 버릇으로. 그다음에 얘기할 때 특히 허벅지를 막 치는 분들 이런 거 사실은 여성들 다 불쾌하죠. 저는 이런 일 저도 많이 당했고요. 이제 불쾌한데 이게 그런데 그걸 표현하면 맞아요. 저 뭘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왜 이렇게 벌라? 네. 라고 이렇게 하는 이 시선 때문에 말을 못 하고 있었을 뿐이지 불쾌하거든요. 예. 이제 좀 불쾌하죠. 자각하셨습니다. 우리 그 여기 작곡가래요. 청취자분 문자 온 거 읽어주세요. 예, 나등남 어머님. 우리 애청자신데요. 지금 봉도사님 자세 아주 좋다고 하십니다. 아 삐딱하게 앉아 여기 있는 대로 읽어주세요. 왜 외국어예요? 아니 근데 지금 안 삐딱한 게 어떻게? 아까 봉도사가 이렇게 앉아 있었죠 이렇게. 아 지금 예 삐딱하게 앉아 있는데 엉덩이를 등받이에 붙여 바르게 앉아 보세요 지금. 바르게. 잘했어요. 엉덩이를 의자에 바르게.
예. 엉덩이를 의자 네. 이렇게 딱 바르게. 네. 근데 기본적으로 학교 다닐 때 모범생이 아니어서 갖고 이게 불가능해 이렇게 딱 앉아 있어 이게 편하고. 네. 그 국회 본초에 가면 의원들 알아보 앉는 거 보면요 살아온 인생이 다 보여요. 그렇죠. 정자세로 이렇게 저처럼 정자세로 앉아 있는 사람은 모범생. 정자세로 계속 앉아 계시네. 근데 대부분 의원들이 누가 앉아 있어. 걸터갖고 배불러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배불르셔가. 예. 최민희 의원님 어떻게 앉아 계세요? 저는 뭐 이렇게 앉아 있죠. 집중. 누구를 물어뜯으려고?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뭔가 집중하게 되면 자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국회 본회의장이나 예. 예결위 회의장이나 상임위 회의장은 학습의 공간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 입문 인민재판소가 되고 있다 무슨 말씀인가요? 예,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국민들의 호응 속에 예, 문재인 정부 소통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이제 청원 내용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조두순 같은 경우 굉장히 국민적 호응을 받은 것인데 일부 좀 말도 안 되는 청원이 올라올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요건 이제 기사에서 따온 건데요. 이 인민재판소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표현으로 그 프레임을 짠 건데요.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경우 예. 그 이 두 사람의 국대 자격을 박탈하라 어떻게 하라는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는데요. 삽시간에 참여 인원이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최단 기간에.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 이건 인민재판식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오버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정리했잖아요. 이거는 김보름, 박지우 등 어린 선수의 문제가 아니라 빙상연맹의 잘못된 구조적인 문제 뭐 등으로 정리를 하였는데요. 그리고 그 청원도 정확히 네. 말하면 자격 박탈과 네.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그래서 네, 네. 제가 밑에 있는 댓글을 봤더니 이 선수들의 자격 박탈보다는 적폐 빙상연맹의 처벌 이 부분에 더 동의하는 의견들이 더 많더라고요. 네. 기사를 왜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걸 인민재판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예. 그런데 이것과 별개로 진짜 무리한 청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을 사형시켜달라는 청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투 운동이 한창 진행 중인데 무고죄 형량을 늘려달라고 물타기하는 청원. 이런 것이 또 있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심지어 김정숙 여사를 사형시키자 이런 청원까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청와대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면이 많은데요. 이 곤혹스러운 것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나경원 의원의 IOC 위원 박탈 건. 예. 이건 청와대 권한이 아니어서. 이게 무려 36만 건이요. 네. 그다음에 국회의원에게 최저시급을 줘라. 이게 27만 명이 청원을 했기 때문에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임종석 비서실장도 비서실 업무 보고를 하면서 답하기 곤란한 청원이 좀 있다는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마치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상징처럼 되어 있고 국민들과의 직접 소통의 통로이기 때문에 청와대는 곤란해도 계속 국민 청원을 유지하고 답변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원할 권리는요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상 기본권이 지금까지는 물론 국회의 청원제도가 있긴 하지만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누군가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청원을 하는 걸 내버려 둘 거냐라고 하지만 국민들이요 이거 해서 청와대에 들어줄 수 있는 사항 아니라는 거 모르고 할까요? 네. 저는 다 알고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요 애들이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 성장통이라고 하는 걸 겪잖아요. 그것도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불통의 사회에서 소통의 사회로 가는 이게 권위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이에요. 아이고 그리고 네. 그동안 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었던 데가 얼마나 많았어요. 말할 수 없으니까 독일에서 말만 타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국민청원이 때로 무리한 것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꾸준히 유지하면 결국 이제 소통의 정부로. 아니 그래서 그리고요. 아까 요 그 김보름 선수 청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댓글을 쭉 봤어요. 그랬더니 자정작용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네. 뭐 동의합니다도 있지만 야, 이 선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빙상연맹을 어떻게 개혁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하고 쭉 가잖아요. 이쪽으로 그렇죠. 흐름이. 네, 선수들 개인에 대해서 비난해서는 안 된다. 이런 댓글도 막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네. 우당탕탕 논쟁을 하면서 토론이 네. 일어나고 네. 또 하나는 나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좀 그 임종석 실장도 좀 힘들다고 하긴 했지만 100% 동의하는데
아 이게 민심이구나 하는 민심을 읽는 척도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김보름 박지호 국대 자격 박탈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자격 박탈 청와대가 못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정도로 우리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근원은 어린 아이들까지 편가르게 하고 있었던 어른들 잘못된 어른들 빙상연맹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쪽으로 얘가 쭉 흘러가는 그렇죠. 아주 건전한 숙의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네.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사회의 뭔가 금메달 지상주의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도 있고요. 맞아요. 그 이번에 금메달 몇 개 딴지 계산하는 사람은 이명박근혜 지지파예요. 어머 이거 네, 그것도 왜 너무 갔어요. 왜냐하면 이거 숫자 센 사람 하나도 없거든. 아니 저도 지금 금메달 몇 개 땄지? 금운동 옛날 다 금운동 알아요. 합친 건 알아요. 저 18개 아닌가? 18개보다는 좀 덜한 거 아닌가요? 더 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 너무 메달에 둔감해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더 여유로워졌고요. 청와대 게시판 관리자를 저는 좀 이렇게 유머러스하고 좀 퉁치고 받아칠 수 있는 분은 좀 예 백악관에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데스스타를 만들어달라는 청원이 10만 건 넘어서 실제로 그 응답을 해줬거든요. 백악관에서 예산 편성을 한 거예요. 계산기를 뜯어봤더니 현재 미국 예산으로 만들기가 너무 어렵다는 걸 정확하게 구체적인 권한을 근거를 가지고 딱 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올린 청원자들도 여기는 할 말이 없는 거고 또 보는 사람도 재밌고 좀 약간 우리도 좀 여유를 찾아서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약간 여유를 찾아서 약간 농담식으로 대응하다가 또 일종의 정쟁의 도구로 또 공격할 수 있는 아니 그건 어쩔 수 감내해야죠. 아니 예를 들어 김보름 박지호 국대 자격을 박탈해 주세요. 그러면은 평창 올림픽 끝나면 국대 자격 자동 소멸됩니다. 그닥 재밌는 답변은 아니네요. 그래요? 네. 미안해요. 냉. 네. 이건 재밌었어요. 뭐요? 지금 대답 아, 냉. 예. 냉면. 아, 또 설렁이셨어요. 아 그래서 국회의원 최저시급 줘라. 아 이거는 예. 정말 다른 정치 기사 댓글에서도 엄청 많이 본 것 중에 하나거든요. 지역을 다녀보면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청원입니다. 100이면 100명이 다 저한테 물어봐요. 그거 찬성하십니까? 이렇게. 야, 근데 최저시급하면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받고? 지금 받는 게 제가 가져왔는데요. 국회의원 한 분이 가져가는 연봉이 상여금 포함해서 아 1억 3,796만 1,920원. 이거 세 전이죠. 예, 네. 월평균 1,149만 6,820원인데요. 이것만 받으시는 건 아니고 이거는 물론 이제 그냥 월급이 아니라 뭐 입법 활동비, 수당, 관리 업무 수당, 명절 휴가비 이런 걸 다 넣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의정 활동 경비라는 거였잖아요. 네. 그게 뭐 사무실 차량 유류대 이런 거 유지비로 한 951만 8,690원. 그러니까 전부 다 합치면 두 개를 합치면 2억 3천만 원 가량을 받으신대요. 근데 여기에 또 가족 수당 같은 게 나가는 거예요. 학비 수당. 그래서 실제로는 경우에 따라 더 많이 받으실 수도 있다고 하니까 평균적으로는 2억 3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나요? 근데 이건 팩트를 말씀드려야 네, 되는데 이 2억 3천이 다 집에 가져가는 월급이 아니에요. 아 근데 네. 집에 가져가신 분도 계셨잖아요. 아 그거는 그건 법으로 처벌할 수 없어서 그렇지 처벌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무실 운영비 사무실 운영에 써야만 돼요. 그리고 어떤 건 쿠폰 가치도 나와요. 아. 그다음에 차량 유지비 이거는 차량 유지비도 차량 유지에 쓰지 않고 가져간다면 그건 편법을 한 거예요. 차량 유류 때 이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막 예, 영수증 막 하루에 뭐 기름을 몇 번 넣고 막 이래가지고 주소를 여기저기 막 투어 다니신 분들 예 그런 그렇죠. 거 다 편법이고요. 그런 일을 국회의원이 해서는 안 되죠. 여기에 항목상 있는 대로만 쓰면요, 그 문제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 과도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럴 것 네. 같아요. 워낙 하시는 일도 예를 들어 많고 정책 연금이나 뭐 이런 등등이 있거든요. 이것도 정책 연금한다면서 다른 편법으로 다른 데 쓰는 의원들이 꽤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만 하지 않으면 돼요. 이런 네. 청원의 근본적인 문제 의식은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한다. 맞아요. 라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쓰고. 일을 제대로 했으면 아니 돈을 더 줘서라도 더 의정활동 열심히 해라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일하신 걸 얘기하는데요. 세비 기준으로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또 뭐 모 연구센터에서 비교를 해봤더니 비교 가능한 나라 27개 국가에서 자랑스럽게도 26번째로 일을 잘하신다라고 갑자기 궁금해지네. 27번째는 누군가 네, 그러게요. 하여튼 받는 급여에 비해서는 그 정도 수지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가 개혁해야 돼요. 이거
부분 맞고요. 예를 들면 봉도사님처럼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럼 국회는 정파적인 장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다른 정파의 표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선 때는 정말 의욕적으로 열심히 출발을 했다가 그 국회의 분위기 자체가 모난돌이 직 맞는 분위기가 있어요. 예. 정. 모난돌이 정 맞. 정. 예, 정 맞는 분위기가 있어요. 모든 건 그래. 정이 들어가요. 정봉주. 그래서 저는 그런 문화부터 빨리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윤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로. 김윤준이 국회의원 특혜는 너무 많아요. 김명님 사무실 같이 사무실 같이 있어요. 왜 개별 사무실 비서들이 필요한가요? 네. 이게 분노들이 많아요. 네. 그 일만 열심히 하면 이런 분노가 생길 네. 이유가 없을 텐데. 근데 저는 맞아요. 그 저의 수석 보좌관이 너무 일을 많이 해서 내경색이 왔어요. 열심히 일하는 예. 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분 인사하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이 세 분 오늘 마지막으로 뵙니다. 이번 주까지.